곤란은 가도 살아서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 때문에. 이번이 이 그 전통의 삼성화재 산악 마라톤이 몇 번째세요? 자, 네. 여섯 번째. 여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여섯 번째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숨 차시. 질문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 숨 차. 네, 우리 그러면 또 이제 황동희 선수. 네. 지난 시즌에 또 연승할 때 또 주력이었잖아요. 정신적인 어떤 무장의 도움이. 아니 질문도 안 끝났는데 왜 웃으세요?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네. 그러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은 뭐 점점점인가요? 네, 아니면 어떻게? 점점점. 와 뭐야? 뭐야 이거? 뭐야? 이거 어떻게? 자 지금 뒤에 송희철 선수가 제 뒤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삼성화재 전통이네요, 그렇죠? 감독님이 혹시 우리 송희철 선수에게 바라는 점이 어떤 거 있다고 말씀하셨나요? 네, 범실을 줄이려고 하십니다. 아 그리고 삼성화재에 와서 웨이트를 좀 많이 해서 몸이 많이 풀었어요. 체중 좀 빼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하셨습니다. 자 팬들에게 한마디. 이렇게 고된 산악산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시즌까지 준비를 잘 해서 돌아온 시즌 삼성화재가 명가라는 이름을 그리고 혹은 다시 챔피언을 탈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자 우리 송치 한번 화이팅하고 일단 이거 마무리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송희채! 화이팅! 화이팅! 저 멀리 송희채 선수의 뒷모습이 보이고 저는 잠시 이곳에서 다른 선수들을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려고 했는데 다 먼저 올라간 것 같아요. 레디, 위. 야호! 샤우팅은 살아있어. 우리가 한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온 거 아닌가요? 32m 올라온 거 아, 3분의 2가 아니고? 네. 32m? 네. 아.